아, 네, 안녕하세요. 이부장입니다. 자, 오늘 할 컨텐츠는 댓글에 달렸었던 로나운 영지, 달빛의 강사로 로나운 영지를 돌았을 때, 과연 결과가 어떨지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일단 실리안 지령서는 제가 10개가 있고요. 10판에 돌아서, 과연 어떤 템들이 나올지. 아크라시움은 뭐, 못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빌리티 스톤 정도는 좀 나오지 않을까. 아, 네. 자, 이렇게 파티 구성은 벌목을 하고 있는 형님이 도와준다 해서 이렇게 같이 들어왔고요. 채광 도구를 좀 넉넉하게 사서, 얼마 전 12월 12일 패치, 그걸로 인해서 채집이 하향을 먹었죠? 원래 채집의 메리트라 하면은 물약을 좀 이렇게 만들어 쓸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물약이 이제 플래티넘 주화로 구매가 가능해지면서 채집의 메리트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채집을 하던 분들이 다 채광으로 스킬 초기화를 시키고, 채광으로 돌아서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로나운 영지 공팍 가면 망해요. 3채광 걸리고 4채광 걸리고 그렇게 채광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지는데, 둘이라서 플래티넘 채집물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뭐 불편하겠지만은 둘이 좀 메리트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리고 댓글 중에 철원석 원석에서 뭐 나오는지 궁금하다는 분 있었는데, 아이고 말하는 사이에 이렇게 없어졌네. 기회가 되면 원석에서 뭐 나오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둘이서 하는 이유는 빠르게 돌면은 둘다두 바퀴 가능해요. 둘다두 바퀴가 가능하기 때문에 둘이서 하는 거고, 채광이 둘만 돼도 한 1.5바퀴 정도밖에 배분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볼수 있죠. 아트라이트가 좀 가까이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자, 금원석에서 뭐가 나올지 한번 볼게요. 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나와요. 별거 안 나와요. 그냥 운 좋으면 나오는 것들이 한 번에 몰아서 나와요. 추가로 금빛 소금이 떴죠. 검은 크리스탈은 나중에 가지러 오고. 자, 위에 있는 검은 크리스탈을 왜 지금 안 챙기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자, 위쪽 멀기도 하고 몬스터한테 맞아서 검은 크리스탈이 깨질 수가 있어요. 몬스터한테 맞다 보면은. 근데 위에서 처음 떴기 때문에 밑에도 더 있다는 거죠. 최대한 가까이 있는 거. 들면은 뭐 걸음도 느려지고 그러니까 최대한 가까이 있는 거에서 안전하게 수송을 하고. 제가 봤을 때두 명이서 하면은 초기화를 한번 정도만 시키면 될것 같아요. 시간이 그 정도면은 충분하고, 한번 정도 시켜서 두 바퀴를 도는 걸 목표로. 위에 두 개가 다, 아니지, 하나인데? 위에 하나는 검은 크리스탈이 나오는 아트라이트. 자, 오른쪽에 있는 아트라이트에서 검은 크리스탈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배가 뗏목이 올 때가 됐으니까 빠르게 캐서 들고 뗏목을 타고 내려가는 게 편해요. 그냥 걸어가는 것도 좋지만, 이게 몬스터한테만 좀 맞지만 않으면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놓고 저거를 캐러 가자. 자, 은이랑 금이니까 이건 놓칠 수가 없죠. 자, 시간이 지금 좀 길어지긴 했는데,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 채집물 반납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채광에만 신경을 쓸수 있어서, 좀더 여유롭게 쓸수 있죠, 시간을.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채광 같은 경우는 경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경로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이 밑에 뚫리기 전에, 동굴이 뚫리기 전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경로가 채집물이 더 많기도 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동굴이 열렸어요. 동굴 안에는 아주 위험한 몬스터가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어요. 자, 광맥 조심하세요. 배치 괜찮고요, 지금 봤을 때. 저건 시간 남으면은 반납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두 바퀴를 돌았습니다. 주화 운은 좀 없었던 것 같고요. 오, 이 정도, 저거 하나 빼면은 저거 하나 또캘수 있을 것 같은데. 아트라이트를 두개 반납하면서 모든 광맥을 다 캤어요. 둘이서 해도 두 바퀴 충분히 돕니다. 로나운 영지 10판을 다 돌았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정산은 해야겠죠. 메모장을 일단 키고 정산 들어갑니다. 이번에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은광석부터 시작해가지고 루테란 수호석까지 세 줄을 넘었어요, 세 줄을.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가 결과물입니다. 이거를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로나운 영지 10판을 돌아와서 얻을 수 있었던 것들. 자, 어빌리티 스톤은 결국에 안 나왔어요. 아크라시움이 안 나올 거라는 건좀 알고 있었는데, 어빌리티 스톤까지 이렇게까지 캤는데 안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네,
이렇게가 결과물이고요. 자, 10판 하는데 걸린 시간은 대략 뭐 한 판당 15분이니까 쉽게 계산해서 일단 2시간 반이 소요가 됐고요. 채광 도구는 제가 996개에서 시작을 했는데 19개 남았어요. 거의 뭐 1000개가 들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아, 로나운 영지 10판 힘들었습니다. 일단은 뭐 달빛 채광사가 어빌리티 스톤을 얻을 확률은 극악. 근데 로나운 영지가 되게 좋은 게 같은 광물을 캐더라도 이게 효율이 되게 뛰어나요. 1, 2, 3편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100개를 캐는 동안에 광석 같은 경우는 한 400개 정도씩 밖에 못 얻었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은광석 968개, 한 200개를 캔 효과가 있죠. 은광석 같은 경우 보시면 철광속도 1381, 최소한 300개는 캐야지 그래도 이 정도는 얻지 않을까. 300개는 넘게 캐야지. 금광속도 뭐 100개도 못 봤는데 474개나 모였고. 일단 로나운 형지 자체가 아이템을 드롭하는 거는 좀 많이 효율이 높은 것 같아요. 자, 일단 로다운 영지 컨텐츠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고요. 비밀지도 조각이 좀 많이 나와서 기분이 좋네요. 그래도 저걸로 이제 돈벌이를 좀 해봐야죠. 병달TV 2부장 오늘 컨텐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인사는 그랬듯이, 언제나 그랬듯이 안녕.